왜? 오빠, 그거 있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굿금. 뭐라고 근데? 오늘 일하러 가는데. 금강산도 직구경. 오, 미쳤어, 맞아요? 미쳤어. 뭐 드실 거예요? 소머리 국밥 반했어. 저는 순댓국 오랜만에 먹는데. 어제 우리 조금 막걸리 먹었잖아. 막걸리 먹을 때 국밥에 이거 들깨 있잖아, 들깨. 이거 넣으면 큰일 나, 같이 먹으면. 왜요? 술이 들깨. 아! 와. 자유 소머리 국밥. 부러워요? 제가 언니 거 나왔는데 콩나물 국밥 가위가 약간 바꾸고 싶은 거 같은데? 느낌이 우와 맛있겠다 이런 거 보니까 오랜만에 먹으려고 저 순댓국. 아, 국밥의 기본이 잡내가 없어야 되는데 아 여기는 합격. 요 오늘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은 또 처음 경험해요. 보지 마세요. 아 보면 비법. 안 돼? 아 비법이야? 또 마세요. 음식도 아닌데 비법이야? 굳이? 딱 봐도 뭐 뻘이네. 갯벌에 뻘짓 하러 왔네. 일단 가위가 원래 여기 지금 서해 쪽에 이제 저 형님이 추천해주신 갯벌 체험장인데 진짜 예전부터 한국 올 때마다 이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잡고 씹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지. 오빠 지금 기대치가 커. 가위가 얼만큼 잡을까. 아 이렇게 있네. 이렇게 가는 길이 체험장. 아 여기 뭐 돈 내고 이런 데가 아니네. 뭐든지 가위 열심히 해서 오늘 뭐 거뜬하게 이 통 하나 다 채우지 않을까. 오빠 여기 배 준비해놨거든? 일단 타. 누가 믿어요. 저 형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아, 들어갑니다. 실시. 무서워요. 갑자기 뱀 나오면 어떡해. 아 없어. 뱀 없어. 오빠 해봤어요? 아, 오빠 안 해봤지. 일단 쭉쭉 가봐. 안 빠진대. 왜 구멍 있어요? 구멍 안에 이제 파면 무엇이에요? 세멘트 바르시는 거예요? 잡으라니까 이걸로 세멘트를 바르고 있어. 어떻게 해요? 저기 그냥 푹푹 파세요. 그냥 나올 때까지. 예. 팍팍. 우와! 왜? 오빠, 그거 있어요. 와, 지렁이. 이거 한번 돌 들어봐. 무서워요. 아, 아니야. 이상한 거. 자. 뭐 있어? 여기. 개. 야. 여기. 어. 도망갔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게임하는 것 같아. 오빠 생각에는 여기서 뛰어가면 개 도망가요? 개 그냥 놀라가지고 저기 육지로 그냥 해봐요. 올라가지. 오. 아 정말요? 허이 엄청 많아요. 오 다 개야 이거 지금. 뭐부터 할 겁니까? 고동? 샤이. 큰 것만. 이거 여기. 뭔데 그거? 몰라요. 약간 구멍이 있어서. 약간 가위가 지금 보니까 소꿉장난하러 온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해 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이제 원래 거기 파는 개예요? 개도 있고. 아 개네. 아까 봤어요. 어디? 오 저기. 맞아요? 맞아. 거기. 맞잖아. 크다.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 이거 시장 가서 팔아도 되겠다. 진짜로. 그런 정도? 어우 힘도 좋아. 오. 오빠 힘. 오. 어떡해. 역시 강한 여자. 야. 그래 아무거나 없어요. 어? 그거 뭐야? 뭔데? 새우. 새우. 꽁 새우. 야 아니 새우도 있어 여기? 어. 나도 놀랬어. 왜 그런 거야? 뭔 소리야 이거 계속? 오, 새우도 받고 이제 아 낙지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뿌라묵 진짜. 와 뿌라묵 어떻게 잡아요? 고동하고 개하고 지금 한 1시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고동 잡는데 아 이건 너무 작아 애기야 불쌍해 개 잡는데도 아 얘는 조금 아픈 것 같아 결국 다 풀어주고 요거 잡았습니다. 예. 야 목욕시킨다. 아우. 저기요. 영훈이 아니야? 너무 애들을 그렇게 먹는 걸로 그렇게 장난치시면 안 돼요. 콩알탕! 예, 소꿉장난 아니에요. 오빠 해피 소깐! 어? 송깐! 제가 잠깐만. 아니, 이거 갯벌 가더니 자꾸 뻘짓하네. 아. 우리 형이 또 비 온다고. 시다. 금순이한테 어울리는 우산을 진짜 아, 너무 좋은 형이야. 야. 오빠 어울려요. 진짜 너무하다. 이거. 개판이네요. 개판 5분 전이다. 오. 야 새로운 나왔습니다. 야 새로운 스킬 나왔습니다. 채. 오. 와 대박 매. 와. 아니 가위가 하니까 무슨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많이 잡았네. 근데 이거 꺼내고 보니까. 다슬기도 엄청 많네. 예전에도 서울대공원 앞에서 엄청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서울랜드 앞에서 다슬기 좀 팔아봤는데 고동. 아, 또 이걸 뭐 다슬기라 그러네. 또 이제 이거 이제 딱 나가면 구독자님들이 또 이 새끼는 다슬기도 모르고 고동도 몰라. 와, 뭐야 눈인 줄? 천일염. 어, 한 주먹 딱 잡아가지고. 손? 오빠 이리 와. 아니 저기요. 아니 저는 깨끗한 사람이라 괜찮아요. 아니 저기요. 복 받아요. 아 선생님. 아니요. 저기요. 많아요? 더? 아 많이 해요. 야. 할머니 갖다 드린다고 또. 아니요 키워요. 그럼. 아 키우러 가는 거야? 아니 수족관도 없는데 어디서 키우려고 그래 이거를? 김가희의 요리교실. 야. 야 여러분 이제. 아, 김가희 요리사입니다. 아, 오늘 요리사. 아, 오늘 메뉴는 뭡니까? 메뉴는 조개 고동. 저는 배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그는 된장하고 된장. 시골 다시다, 된장. 그리고 고춧가루요. 아, 뭐부터 넣어야 돼요? 이거 먼저. 된장 풀고. 냄새 나는. 혹시 발 씻었어? 씻었습니다. 아, 시골 때는 원래 발냄새 나거든. 팍팍 풀어, 팍팍. 팍팍팍. 어, 팍팍팍. 그리고 다시다. 제일 중요하지, 그지? 어,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다시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 먹어봐야지. 아, 먹을 바로? 아. 더 넣어야 합니다. 더 넣어야 합니다. 맛없으면 죄송합니다. 다시다 말입니다. 이제는 고춧가루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 고추. 어? 죄송합니다. 화났어요? 고추는 원래 잘라야 해요. 근데 우리 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컨테이너에 아 죄송해요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이야 이거 그냥 소주 끝난다 이거 끝장난다. 안주. 어 안주. 요리사 왜 이렇게 자주 먹어봐요? 오. 와. 안 되겠다. 식당 차려야 돼? 바로 내일 땅 채스미나.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냄새도 장난 아니에요. 첫 고동 시식. 대박. 와우. 뭐야? 녹색? 보통이요? 어, 보통 녹색이야. 아니, 어. 그거 지렁이 아니죠? 지렁이. 아니, 저기요. 지렁이 아니에요. 이거 예? 국물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김가희님, 이 컨테이너의 시골 생활 어떻습니까? 재미있어요. 목에서 불쌍한 소리가 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꼭 이런 소리가 나요. 시골은 조용하고 재미있고 하는 일이
있어서 재밌어요. 그리고 경험 많이 배웠어요. 이걸 다시 잡으려고. 아, 또 잡으러 가자고? 얘가 맞들렸네, 시골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더. 오, 그리고를 먼저 했네? 나 안 했어.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경험. 가족처럼 이렇게 경험. 모여서 같이. 좋아요. 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아, 살 많이 찌는 것 같다고? 괜찮아요. 아주 지금 배는 약간 임신처럼. 아니야. 아유, 큰일 나. 그런 발로 나오면 큰일 나. 뭐 갑자기 애기 생겼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내일도 그 우리 시골 생활 열심히 하자. 오케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이야, 박수. 바이바이.